오늘 등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사, 이 서남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서남사까지 올라옵니다. 대략 1.2km 정도 됩니다. 이 서남사에서 시작을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을 해서 이쪽 대가감을 거쳐서 행남절터 그리고 장군봉 배바위 현재 여기에 작은 굴목재 있습니다. 작은 굴목재 있는데 보통은 또 여기 내려가서 이 보리밥집이 있죠. 보리밥집으로 갈 수도 있으나 보리밥집은 나중에 따로 차로 가보도록 하고 작은 굴목재에서 비로암을 경유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대가감을 통해서 이 서남사로 향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등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사에서 조계산 정상을 가고 있는데요. 현재 2.5km 정도 왔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평일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서남사의 말사인 뭐 암자, 서남사의 암자 중 하나인 향로암터라고 합니다. 향로암터 보면은 기화짝도 이렇게 있어요. 보면 기화짝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옛날에 절터가 있었나 봅니다. 옛날 그 이렇게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때 인구가 별로 없었을 텐데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절이 있었던 거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앤만을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앞에 가신 분이 시조를 외우셨죠? 법선 나승성. 네, 법선 나승성. 무슨 뜻이에요? 법선 나... 말띠입니다. 예. 나승성이 조남이신 것 같고. 네, 법선은 그 호입니다. 구독 눌렀어. 구독, 네. 좋아요까지. 와. 구독, 구독. 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제 우측 분은 순천 분, 서울 인천서 오셨어요? 네. 네. 이 고등학교 친구세요? 대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저 무슨 친구일까요? 예? 네? 저 어떤 친구일까요? 참고로 아, 네가, 키가 190 정도 돼요. 나. 너가 물어보면 안 되지. 아, 키가 다 190이에요? 내가 제일 약점이 키가 작은 건데, 이렇게 키가 더, 뭐, 훈칠하게 잘생기신 분들인데, 아무튼, 아니, 나 처음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좀 무서웠거든요. 네, 아무래도. 서남사에서 혼자 올라왔거든요. 서남사에서 좀 있다가. 아.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저기산에 올라오셨는지. 원래는 지리산을 가려고 했는데. 네. 한 명이 여기서 체력이 약한 것 같다. 아.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다 쓰러질까봐. 네. 그래서, 1000m 깎아서 근처에 보니까 조계산이 딱 900m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리산 몇 번 가보셨어요? 지리산이요? 네. 저는 두 번 정도 가봤어요. 좋은다. 야? 안개야? 안개. 야, 이제 봐봐. 안개. 와, 멋있어. 안개? 오. 하얗게, 뿌옇게. 그러네요. 오늘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비가 12시 정도에 약간 야 이런 느낌 좋아. 야 이런 느낌 되게 좋지. 선선한 느낌. 이제 구름이 나. 보리밥집 또 가실 거예요? 이 보리밥집 유명하다는데? 아 저희는 안 갑니다. 김밥 싸왔어요. 아 김밥. 네. 휴가 내고 오셨으니까. 네 휴가 내고 왔습니다. 안타깝게 보리밥은 못 드시고 가시네. 네 오늘은 김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방 안에 지금 김밥들이 다 있습니다. 지리산 가려고 지리산에 맞는 물건을 다 사와서. 아, 근데 누구 친구, 어느 친구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지금? 아, 저기 잘생긴 친구. 네, 잘생긴 친구가. 와이프가 지리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걱정이 처음부터 어제 그래서 산도 안 가본 놈이 지리산부터 가면 되겠냐. 시트 찍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스님네들이. 제가 서남사 모태라고요? 모태죠. 아. 말사라, 지금은 말사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네. 여기 어떻게 하면 본사죠. 아,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서남사가 여기서 창건됐다는 거죠? 그렇죠. 아, 얘가 지금 기감도, 기장도 있는 거죠, 얘가? 기감도? 기감도가 뭐죠? 그러니까 아까 수도하신 날, 기도하신 날 있잖아요. 예, 예. 기도할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걸 깊이 들어가면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디테일하게 하면 좀 그런데. 네. 뭐 신이나 영의 존재들은 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시는지 궁금했어요. 이런 데 올라갈 정도면 느낀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시 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예. 아니, 저도 이쪽 공부를 좀 이렇게 관심 있어서 해보고 있는데. 무슨 공부? 집에 올라가서 밥을 먹어볼까 했는데 차를 타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경고합니다가 표지가 보이다시피 여기서 한 1km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차가 일반 차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은 다음을 계약하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